나들이. 아까부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? 노트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는데? 아니 오늘 방송 모니터링하는 중인데 부자연스럽지? 아이 괜찮아 전혀 그렇게 안 보여. 오히려 내가 더 삐뚤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뭐. 이미 방송 나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. 아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지. 근데 내가 좀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속에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 같기는 해. 가끔 보면 누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고민거리들과 싸우고 있는 머릿속이 보일 정도라니까. 잠깐 그거 아니잖아. 어 뭐가 아니야? 누나의 복잡한 머릿속이 보인다니까? 네가 헷갈렸나 본데 머릿속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써야 한다고. 이봐 이봐 머릿속이 아니라 머릿속이 맞다고 굳이 얘기하고 신경을 쓰니까 머릿속이 뒤숭숭할 수 있다니까. 그런가? 어떤 날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밤새우는 때도 있다니까. 우리 반 아들이. 이 캠페인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합니다.